내 맘이 어떤지 계속 사랑해보려 애를 썼어. 엉망이네요. 아, 일단은 네. 이 노래 아 이게 노래가 너무 힘들어요. 아니요, 할 수 있어요. 네.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? 너무 높아서. 아우 노 할 수 있어.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해. 뭐냐면 숨을 너무 안 쉬어. 숨 좀 쉬면 안 돼요? 그냥 이렇게 쉬면 돼요? 응, 그냥 숨 쉬어. 어. 숨을 쉬어야 되는 부분에서 네. 숨을 자꾸 안 쉬고 하려고 해요.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아, 나 호흡 존나 길어. 어, 내 몸 어딘 거야, 아가 이거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뽕이 자꾸 존나 차 있어. 네. 이걸 버려야 돼요. 우리 저기 이 노래 음원 한번 들어봐도 됩니까? 네네네. 이 노래를 잘 부르고 싶으세요? 네. 이거 되면은 다 노래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. 자, 사랑하지 않기 이게 아니라.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. 완전 완전 이거잖아요.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가 아니라 아 이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. 이쪽에 소리가 아예 모여 있단 말이에요. 해보세요. 이 음으로 한번 해볼게요. 자 어떻게 할 거냐면.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. 여기서 한번 해봐. 사랑하지 않기로 했어. 그렇죠. 나만 생각하기로 했어. 어허? 내 눈물을 그렇지 못 본 척 좀 해야겠어. 자, 못 본 척 좀 해야겠어 할 때 네. 음이 뚝 떨어지잖아요. 네네. 그러면 보통 못 본 척 좀 해야겠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. 해야겠어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계속 여기서 이 음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. 얘를 툭 놔버리는 게 아니라 못 본 척 좀 해야 이게 아니라 못 본 척 좀 해야겠어 해야겠어 해 뚝 떨어진 게 아니야. 못 본 척 좀 해야겠어. 그렇지. 아까는 해야겠어 였잖아요. 못 본 척 좀 해야겠어. 그렇죠.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못 본 척 좀 해야겠어에서 해가 되게 강조가 됐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되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못 본 척 좀 해, 좀 해야겠어 이렇게 돼. 좀 해야. 그렇지. 오, 어, 그럼 쉽네. 쉽죠. 오, 이렇게 하면 돼요. 못 본 척 좀 해야겠어가 아니야. 못 본 척 좀 해야. 그렇죠. 좀 매로, 애로 물어줘야 돼. 왜냐면 애 발음하면 혓바닥 뒤에 올라가잖아. 그렇죠. 근데 에이.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? 혓바닥 위로 올리라는 거잖아. 네. 그 발음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. 계속.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구차해지는 변명들로 괜한 기대하게 만들기 싫어서. 그렇지! 야.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짧죠? 마지막까지 상처 주기 싫은데 오. 나라는 네 얼굴 그렇지! 더 떳떳하게 볼 수가 없는 걸 사랑하지. 자, 여기서도 볼 수가 업! 업으로 바로 올리려고 하지 말고 볼 수가 헙으로 해볼게요. 헙. 볼 수가 없는 걸 헙! 헙! 왜, 왜요? 왜냐면 업으로 하면 볼 수가에서 우리가 발음이 다 퍼지잖아요. 아, 볼 수가 아, 이러면서 아. 근데 헙으로 하면 물린단 말이에요. 볼 수가 없는 걸 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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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는 네 얼굴 더 떳떳하게 거기서 힘을 더 실는다고 생각해. 그렇지! 와, 방금 하지 않아. 이런 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예요.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가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. 자 여기서 정말. 그런 일 말고 크로 하잖아요.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. 그로 해야 돼요. 왜요? 크 호흡 나오죠. 네. 그 호흡 안 나오죠. 네. 그 호흡을 안 내보내야 돼요?
그쵸. 호흡을 계속 킵해야죠. 왜냐면 그런 할 때 고음으로 우리가 쳐야 되는데 호흡을 많이 키핑을 해놔야 돼. 뱉어야 되는 부분들에서도 호흡이 나오는 것도 맞는데 퍼지면 안 돼요. 가 이렇게 아. 가 가. 아. 이렇게. 아. 그런 일 없을 그렇지. 거야. 제발 매번 쳐주려 했던 너의 계기였고 이겨보려 했었. 이런 건 어떻게요? 숨을 어디 어디서 쉬셨어요? 근데 뭐야? 이게 왜요? 근데 목소리가 왜 달라져?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실래요? 와! 자, 우리 아까 할 때 잡으라 그랬죠? 잡고 시작해야 돼요. 네. 살아나지 않기로 했어. 나만 생각하기로 했어. 네 눈물이 못 번쩍 좀 해야겠어. 그렇지. 좀 더 가볍게 허밍. 나쁜 사람 되기 싫어서 구차해지는 변명들로 괜한 기대하게 만들기 싫었어. 마지막까지 상처 주기 난 여전히 너를 배려해줄 자신이 없는 걸 사랑하지 않아. 얹어주려 했던 너의 계기였고 이겨보려 했었던 순간도 너를 필요 없어 했던 밤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어. 원래 1절 부를 때보다 좀 더 편하지 않아요? 이렇게 부르니까? 그래, 톤이 아예 달라졌어. 이게 왜 편하다고 느껴지냐면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처음부터 우린 노래가 1절, 2절, 3절이 있는데 1절에서 모든 걸 다 써서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불러. 그러면 2절, 3절 어떻게 부를 거야? 아, 그렇잖아요. 1절 이게 RPM을 점점 올려야 되는데 1절부터 RPM 6000으로 그냥 갖다 쓰리박아 버리니까 2절, 3절이 되면은 이거 나 이거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네. 1절에서 조금 많이 키핑을 해놔야 키핑. 2절, 3절도 유지가 가능하다. 그럼 이렇게 부르고 또 2절에서도 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. 백자연 너 정체가 뭐야? 신이야. 해볼까요 그러면? 마지막으로 안아주면 안 될까 말하는 네 얼굴 떳떳하게 볼 수가 없는 걸 사랑하지 않았어 미안해 참 많이 고마웠어 미련 가는 일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매번 쳐주려 네. 이따구로 부르면 3절 못 부릅니다. 네. 자, 제가 호흡점을 체크를 했어요. 와. 사랑하지 않았어 그랬어 미안해 참말이 고마워서 미련 갔는데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매번 져주려 했던 너에게 기억하고 이겨버려 했었던 이대로? 이따구로 숨을 쉬면 뭐 아감이 달리셨어요? 아웃사이더 아감이 없어요 본인 숨을 많이 쉬어야 돼요. 여유롭게 숨을 쉬어주어야만 브릿지에서도 가능하다. 이 노래를 내가 볼 땐 많이 들으셨어. 근데 이게 가수들 제가 애들 데려오면 노래 카피하라고 할 때 가수들이 하는 호흡점을 따로 체크해오라 하고 음원에서 그리고 가수들이 라이브 할 때 호흡점이 또 달라요. 네. 그것도 체크해오라 하고 본인이 어디서 숨을 쉬는지도 체크해오라고 해요. 우리는 가수가 아니야. 네. 그리고 호흡점도 우린 다 달라. 네. 이 사람이 여기서 숨을 쉬었을 때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숨을 쉰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.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거든요. 근데 숨을 너무 안 쉰단 말이에요. 여기서 우리가 호흡점을 딱 1.5배로만 늘려봅시다. 네. 너무 숨을 안 쉬고 있어요. 사랑
마지막으로 안아주면 안 될까 말하는 네 얼굴 떳떳하게 볼 수가 없는 걸 사랑하지 않아